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, 또 이렇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DM 보내셨잖아요. 잔소리 본인도 이제 참여를 해보고 싶다고 콘텐츠 얘기해 주셔가지고. 그래서 또 이렇게 모시게 됐어요.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는 아, 우정희님이 콘텐츠 욕심이 확실히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가도 그냥 그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또 인생 선배니까, 아, 이 잔소리 영상들을 보고 나니까, 나도 인생에 있어서 좋은 이야기들을 좀 얻어가고 싶다. 이런 진심이 느껴졌었거든요. 아, 그 짧은 메시지에서요? 아니. 근데 거기서. 왜냐, 그거 아니면 딱히 전달을 굳이 저한테 했을까 싶어서. 저는 그렇게 좋게 생각하기로 했어요. 뭐, 생각하기 나름이니까. 사실 근데 뭐 오정님한테 제가 뭔가 나쁜 이야기들 할건 많지 않고 워낙 잘하시는 분이라 그래 그래서 뭐아 지금 제가 말하려던 게 이런 건데 지금 약간 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이런 것들이 좀 허술한 뭐 이렇게 막 확확 뭐 이렇게 놀라시는 것들이 있잖아요. 근데 이런 뭔가 귀여움을 어떻게 보면 저는 어필이 돼서 지금 우정이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어떤 그런 컨셉들, 이런 것들 지금 하시는 것들. 그래서 사람들마다 뭐 섹시 춤을 추시는 분들, 뭐 섹시한 컨셉, 뭐 아니면 게임을 하시는 분들, 아니면 우정이님처럼 뭔가 공감과 뭐 귀여움 이런 것들을 어필하는 사람이 있고. 근데 이제 저도 마찬가지거든요. 저도 이제 귀여움으로 이제 계속 그 방송이나 컨텐츠를 했던 사람으로서 문제가 뭐냐면은 저도 이제 귀엽게 살다가 느낀 건데 내가 과연 40대가 되어서도 이 귀여움을 밀고 나간다고 하면은 주책이지 않을까? 걱정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은 내가 갑자기 40대 때에는 귀여움을 어필할 수 없다면 다른 매력을 보여줘야 될 텐데 그러면은 갑자기 내가 귀엽다가 갑자기 막 진지하게 멋있는 사람? 그럼 사람들이 받아들일까?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. 그래서 우리에게는 20대에서 40대로 넘어가는 30대라는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. 그럼 우정희 님도 이제 뭔가 귀여운 원툴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원숙이 약간 좀 연륜? 약간 연하 팬들을 대하는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. 자, 일단 여기 캠. 이거 보시면서 웃으면서 인사 한번 해보세요. 안녕. 이거는 귀여운 거고, 조금, 안녕? 이런 느낌보다도, 그냥, 안녕? 이런 느낌으로 가셨나요? 어색할 수 있는데, 아, 어색할 수 있는데,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.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이렇게 맞아요? 제가 지금, 훈계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. 뭔가 의심스러우셔도 저한테 얘기를 듣자고 오신 건데. 그쵸? 그러니까 저는 우정희님이 우리가 20대를 이제 건너고 이제 30이 되셨어요. 이제 뭐 윤석열 나이 뭐 이렇게 뭐 그러니까 그렇잖아요.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만 나이를 하는데 사실 팩트로 따지고 보면은 30대에 들어선 게 맞아요. 이립의 나이라고 하죠. 근데 이때 우리는 20대 때 배워왔던 추억, 경험, 이런 노하우들을 20대에서 좋은 것들만 빼와서 30대에는 새로운 미래를 그려가는, 좋은 미래를 그려가는 온고지신이라 했어요. 옛것에서 소중한 걸 배우고, 미래에서 그걸 꾸려가지고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고, 그게 온고지신이거든요. 20대에서 나는 좀더 귀여운 매력과 뭔가 사랑스러운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거기 살짝 섞어서 조금 더 연상, 누나 이런 느낌으로 다가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. 지금 팬들은 막 우정잉, 정잉아 안녕 막 이렇게 하잖아요. 그죠. 근데 좀 연하의 팬들을 다루는 법들도 조금씩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. 예를 들어서 막 누나 사인 주세요 이러면 어떻게? 어 그래 뭐 누나 담배 떨어주세요 그러면은. 아니죠. 그런 경우에는 올바른
미래로 이끌어 갈 수 있게 누나로서 선도를 해줘야죠.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이에요. 와, 선도 어떻게 뭐 그냥 음식이... 뭐 아니 이모한테 없나? 누나니까 아직까지는 아. 그냥 차, 그러니까 차차 배워가면서 하는 건데 네네. 지금 너무 앞서 나가면 안 돼요. 죄송합니다. 앞서 나가면 안 되고 어쨌든 이 30의 나이에 들어서면서 사실 저도 제가 30이 딱 됐을 때는 아, 내가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30으로서 옛날 맞아요. 옛날에 30대는 뭐 진짜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도 그러니까요. 있고 막 이런 나이였는데 이제는 내가 30대가 되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. 그래서 1년 동안 고군분투했어요. 난 정말 귀여운가? 난 정말 멋있는가? 그렇게 해서 저는 1년에 축적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답을 알았는데 마침 우정희님은 30에 들어섰는데 네. 헷갈리시는 이 오리무중 안개 속에서 저라는 등대가 앞에 나타나서 1년을 먼저 배웠던 사람으로서 네. 30대를 이끌어줄 수 있는 거죠. 저는 이제 31살 베스킨라빈스가 됐으니까 여기서 제가 베스킨라빈스 이야기를 했던 거는 네. 베스킨라빈스 31의 네. 31과 제 나이 31을 섞어서 언어 유기를 한 거예요. 오, 네. 잠을 못 잡았나? 내가? 베스킨라빈스 네. 베스킨라빈스 31 네. 그만큼 이제 언어 유기를 한 거예요. 이해하셨어요? 못하셨어 한 번 더 해드릴게요. 아니요, 아니, 너무 잘 이해했고. 어떻게 31, 그 거기 31? 네, 31이라는 근데 제 나이도 마침 31이에요? 와, 그거를 맞춰서 개그를 기습으로 넣으신 그쵸.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. 저는 너무 귀엽기만 했으니까 이런 약간 좀 올드한 개그를 섞으면서 그러니까 올드 큐티 일부러 하신 거구나. 그쵸. 저는 올드 큐티를 유보하기로 했어요. 아, 그게 새로운 이제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. 지금 약간 귀뚱으로 듣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안 돼요 그러면은. 죄송합니다.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정희님 30대 들어섰으니까 네. 제가 이끌어주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한 거고 뭐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 이런 것도 노래방에서 좀 불러볼 수 있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. 아. 첫 소절만 좀 해볼 수 있을까요 혹시? 아 네. 점점 떨어지나 봐 멀어져 간다. 자, 다시 천천히 처연하게. 점점 더 멀어져 간다. 이거 다시 처연하게. 점점 더 멀어져 간다.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